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English. 오늘은 바로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 바로 out of 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표현들을 볼 건데요. 사실 이 하나의 표현이어도 의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out of 활용 표현들을 볼 건데요. out of 이것은 바로 전치사 표현이지만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다, 거기서 나간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또는 무언가가 떨어졌다, 없다,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여러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표현은 out of fashion. out of fashion. 여기서 패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류와 트렌드 관련된 표현이겠죠? 그래서 패션, 트렌드를 관한 표현인데요. 거기서 나갔다 이런 의미 때문에 바로 in, out을 많이 사용합니다. 패션을 의미할 때 유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패션 트렌드이다, 아니다 이것을 in 또는 out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안에 있다, 패션 밖에 있다, 요즘 유행이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표현은 바로 더 이상 패션 트렌드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겠죠? You should ask her about what is out of fashion. You should ask her about what is out of fashion. 너가 그녀한테 뭐가 요즘 유행인지 요즘 패션 트렌드인지 물어봐라. That is not out of fashion yet. That is not out of fashion yet. 그것은 아직 패션 트렌드이다. 아직 지나지 않았다. 유행이 지나지 않았다. 다음은 out of luck. out of luck. 이번 표현은 바로 뭔가 떨어졌다, 없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luck, 운이 떨어졌다 라는 표현으로 바로 이제 운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운이 안 좋았다 라는 표현으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You are out of luck. We just sold the last macaron. Sorry. You are out of luck. We just sold the last macaron. Sorry. 당신은 운이 없었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안 좋다. 아쉽다. 우리가 마지막 마카롱을 벌써 팔았다.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your performance. You were just out of luck.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your performance. You were just out of luck. 너의 문제가 아니었어. 너는 잘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부분은. 그리고 뒤에가 넌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그래서 너는 잘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땐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다. 다음은 out of this world. out of this world. 이 표현을 직역하면 바로 이 세상 밖으로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밖의 것이다, 밖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이다, 과하다, 너무나도 특이하거나 다르다, 환상적이다, 이런 큰 의미를 과장해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일반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을 때 너무나도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The drone performance in the amusement park was out of this world. The drone performance in the amusement park was out of this world. 그 놀이동산에서 한 드론 쇼는 완전 환상적이었다. The amount of people that showed up to buy the new shoes was out of the world. The amount of people that showed up to buy the new shoes was out of this world. 그 새로운 신발을 사러 온 사람의 수는 정말 저 세상의 수치였다. 너무나도 많았다. 정말 과하게 많았다. 다음은 out of stock. out of stock. 이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표현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딱지나 문구를 보셨다면 좌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품절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stock 이게 재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재고가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겠죠. 흔히 헷갈려 하시는 건 재고는 항상 복수가 아니고요. stocks, s가 붙었다면 주로 주식을 의미합니다. The requested order of blue shirts is out of stock. We do have yellow shirts in stock though. The requested order of blue shirts is out of stock. We do have yellow shirts in stock though. 요청하신 그 파란색 셔츠는 품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란색 셔츠는 갖고 있습니다. The bag I wanted has been out of stock for months already. The bag I wanted has been out of stock for months already. 내가 원하던 그 백은 이미 몇 달 동안 품절이었다. 다음은 out of date. out of date. 이 표현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날짜, 기한보다 나갔다, 지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사용 방법으로는 어떤 물건이 원래 사용하던 그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또는 그냥 오래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주로 음식에 사용할 때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The floppy disks are out of date tech these days. The floppy disks are out of date tech these days.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는 오래된 골동품이 된 그런 기술이다, 요즘은. The milk is out of date, so you shouldn't drink it. The milk is out of date, so you shouldn't drink it.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마시지 말아라. 다음은 out of the box. out of the box. 이 표현은 흔히 헷갈려 하시는 표현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박스에서, 바로 구매한 그 상자에서 나와서 바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졌을 때 그런 기능이나 만들어졌을 때 구매했을 때부터 어떤 상태였다라는 뜻을 하는데요. 흔히 outside the box,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독특하다, 이런 의미와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The phone has a few apps out of the box that you can't delete. The phone has a few apps out of the box that you can't delete. 핸드폰은 구매했을 때, 박스에서 꺼냈을 때 이미 몇 가지 어플이 있는데 그것은 지울 수가 없다.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you might have more creative ideas.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you might have more creative ideas.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은 너는 새로운 독창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음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이 블루는 전에 바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파란 고요한 바다에서 갑자기 나온다 라는 의미로 주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걸 뜻합니다. 주로 당황스럽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급박하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e sickness came out of the blue since she was always healthy. The sickness came out of the blue since she was always healthy. 그 병은 정말 갑자기 나타났다. 왜냐면 그녀는 항상 건강했기 때문에. The car came out of the blue and hit us. The car came out of the blue and hit us. 그 차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쳤다. 마지막으로 out of your mind. out of your mind. 이건 직역 그대로 머리에서 또는 정신에서 나와서 라는 뜻 때문에 그냥 정신이 나갔다 라는 표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생각,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You must be out of your mind to put all your money in Bitcoin. You must be out of your mind to put all your money in Bitcoin. 너의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넣는다니 넌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다. I was out of my mind when I heard my dog had died.
I was out of my mind when I heard my dog had died. 내 강아지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 나는 진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나갔었다. 네, 오늘은 바로 out of 표현들을 봤습니다. out of fashion, out of luck, out of this world, out of stock, out of date, out of the box, out of the blue, out of your min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